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용사 바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는 기본적으로 희다, 하얗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장에 보시면 의외로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희다란 뜻보다는 다른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예,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희다, 텅 비다, 헛되이, 쓸데없이, 깨끗하다, 지우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문장들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갑니다. 그녀의 얼굴은 정말 희다. 가장 기본적인 뜻이죠. 형용사는 중국어에서의 형용사는 단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수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는 될 수가 없지만 중국어는 가능합니다. 우리말도 역시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그녀의 얼굴은 어떻게 말하죠? 타덜리엔. 그 다음 어떻죠? 정말 희다 쩜바이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타덜리엔 쩜바이. 한번 더. 타덜리엔 쩜바이.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 끓인 물 마실래? 끓인 물. 바이의 뜻 중에서는 텅비다란 뜻도 있다고 했어요. 텅비다. 텅비다가 무슨 뜻일까요? 맑다란 뜻도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끓인 물을 우리 무슨 물이라 그러죠? 그렇죠. 바로 바이카이수이라 그럽니다. 너 끓인 물 마실래? 안 마실래?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니허브허 바이카이수이. 한번 더. 니허브허 바이카이수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카이수이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맹물, 끓인 맹물을 얘기할 때 바로 쓰는 표현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것도 몰라? 너는 정말 헛배웠어. 이럴 때 바이는 바로 부사로서 헛되이, 쓸데없이 바로 동사 앞에서 그 동작을 하나마나 하다는 뜻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쉐 이런 무슨 말이죠? 헛배웠다. 쉐는 무슨 뜻이죠? 배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쉐 이러면은 무슨 말이 되죠? 헛배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몰라? 저거 예쁘지도. 니 바이쉐라 맞죠? 읽어보겠습니다. 저거 예쁘지도. 니쩜 바이쉐라 한번 더. 저거 예쁘지도. 니쩜 바이쉐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돈이 거덜났어. 자, 우리말 보십시오. 우리말 보시면은 주어는 뭐죠? 돈입니다. 수라는 뭐죠? 거덜났다. 맞죠? 자, 그럼 돈이 막 스스로 막 거덜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겠죠. 돈은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 그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젠베이시바일러. 한번 더. 젠베이시바일러. 자, 보십시오. 젠은 베이, 베이처럼 바로 피동물입니다. 돈은 빼이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명사가 와야 된다. 바로 그 동작을 한 동작자가 와야 되는데 여긴 지금 없습니다. 왜 없죠? 안 중요한 겁니다. 돈이 누구에 의해서 거덜난 건안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냥 돈이 빼이 씨라는 동작, 바로 씻다 맞죠? 씻다라는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졌다. 이런 식으로 중국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젠베이시바일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젠베이시바일러. 좋습니다.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은요. 계속 가겠습니다. 돈을 써서 나쁜 기록을 지웠다. 자, 보십시오. 돈을 써야지만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지울 수 있습니다. 뭘 지울 수 있죠? 나쁜 기록. 바로 뭡니까? 돈을 쓰는 목적은 뭡니까? 나쁜 기록을 지우는 겁니다. 바로 뭐죠? 연동문이죠. 연동문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바로 뭐죠? 연동문은 동작의 목적 혹은 동작의 방식을 나타내는데 지금 이것은 뭡니까? 동작의 목적입니다. 바로 돈을 쓰는 목적은 바로 뭡니까? 나쁜 기록을 지우는 것이겠죠. 자, 돈을 쓰다 뭐죠? 화첸. 그렇죠. 지우다. 우리 방금 시바이가 무슨 뜻이었죠? 씻어서 바이 깨끗해졌다. 이번에는 씻어서 지웠다. 이런 식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천시발러不良记录 한번 더. 화천시발러不良记录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천시발러不良记录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연동문의 목적. 바로 화채, 바로 돈을 쓰는 목적은 바로 뭡니까? 不良记录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우는 거예요. 바로 씻어가지고 by 바로 지웠다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녀 얼굴은 정말 희다. 그렇죠. 타덜리엔쩜바이. 한번 더. 타덜리엔쩜바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너 끓인 물 마실래? 그렇죠. 你喝不喝白开水? 한번 더. 你喝不喝白开水?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것도 몰라? 너는 정말 헛배웠어. 그렇죠. 这个也不知道你真白学了. 한번 더. 这个也不知道你真白学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돈이 거덜났어. 그렇죠. 钱被洗白了. 한번 더. 钱被洗白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돈을 써서 나쁜 기록을 지웠다. 연동문의 목적입니다. 가겠습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화천시발러不良记录 한번 더. 화천시발러不良记录 좋습니다. 네, 이렇게 형용사 by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잰.